드라마에 따라서 이제 아, 귀여워요. 귀엽다. 이제 아, 귀여워요.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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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이죠. 네. 네,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소녀시대가 이렇게 하는 거 제가요. 방영되는 드라마. 제가 좀 경출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와우. 와우. 이민호,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길 씨? 제가 정말 신기하게 평소에는 김남길 씨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예. 수영이가 선덕영이라는 거 보면서 맞아. 네. 멋있다고 해서 그때 한번 봤거든요. 근데 꿈에 나온 거예요, 김남길 씨가. 와, 진짜로요? 너무 신기하게 이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아, 네, 말해도 되지. 안 돼? 어? 안 돼, 안 돼 하면 돌잖아. 꿈인데. 꿈은 괜찮아요. 네. 저를 이렇게 허락 앉는 거예요. 저희 숙소 앞에 오시더니 띵동 누구세요? 했더니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는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뭔가 두근두근해? 네, 내 남자친구 같고. 방송 잘하네요. 공영방송이니까 딱 꿈에서 앉는 거로만 딱 마무리하는 거. 앞에서 안 돼, 안 돼 그러고 막. 제시카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 최근에 고수 씨가 저 제가 드라마를 요즘에 수영이한테요. 네. 수영이 지금 던지는데. 어제 어제도 수영이랑 네. 좀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했어요. 룸메이트거든요. 도대체 몇 명이야 도대체? 아니 이게 멤버 많으니까 겹치면 안 되거든요. 예. 꿈에 함부로 출연도 못해요? 빨리 막차야 돼요. 굉장히 많이 꾸는데요. 매번 다른 남자. 원하면 다 나와요, 꿈에? 아, 야, 네. 진짜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자기 전에 뭐 사진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뭘 보면은 꿈을 꾸기만 하면 나와요. 진짜요? 근데 왜 고수 씨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간절하지 않았어요. 제시카. 수영이가 꿈을 꾼 후에 저한테 와서 야야야, 나 이 사람 나왔는데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못 말하겠어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멤버가 좋아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티격태격 다른 멤버가 좋아하는 얼마 전에는 강동원 씨가 제 꿈에 나왔어요. 강동원 씨요? 네. 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랬어. 이거 바쁘신 분이야. 네 꿈에 나타나는 건 한간 스케줄이 아니야, 이거지. 근데 내 꿈이 기꺼이 나와주셨어. 기꺼이 나와주셨어? 출연료 안 받고? 출연료 안 받고. 저는 태연이 꿈인데 안 나와주셨나 봐요. 안 나와주셨어요,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강동원 씨가? 영화 찍으신다고 바쁘시다고. 이제 이번에 의형제라고 또 개봉하니까 너 꿈에도 홍보하러 가야지. 저희끼리 항상 얘는 뭐 한 말 있어요. 절대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숨기지 말자고. 만약에 혹시 남자가 같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을 수니까 공유를 좀 하자. 우리끼리 공유를 좀 해서 애들아 겹치지 말자. 이제 정말 수영 씨가 태연 씨를 정말로 위한다면은 강동원 씨가 꿈에 나타나면 죄송해요 태연이 때문에 좀 나가주시면 돼요. 이 정도 그만해주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동원 씨가 정말 앞에 있으면 그러실 수 있어요? 부끄러워.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서현은 서현은 꿈에 나타난 적 없지 아직. 서현이는 아주 그냥 푹 잘 자요. 아마 꿈에 고구마 나올 거예요. 고구마 좋아하는데. 고구마랑 그렇게 좋아요. 서현이가 고구마 좋아. 사람 안 나고 꿈에 고구마 나와. 손발이 노래지고 있어요? 진짜 손이 너무 한 명이 지금 보니까. 야, 고구마 중독. 그만큼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서현이가. 이제 아직. 자, 이제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수영아, 태연아, 어떡해! 수영아, 태연아, 한 사람 포기해! 포기해야 돼. 웬일이야. 그래요. 바로 강동원 씨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오셨네, 또.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상승세가. 상상찬스. 그러면은 써니나 제시카가 상상 찬스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같이 수영장에 놀러 간 거예요. 우와. 먼저 일단 나갔어요. 수영복을 입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우와. 수영복을 입고.
와, 세워본 거 삼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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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삼각. 그치, 삼각이죠. 뭐 저분들이 나올 때 전신수영복이면 이상하죠. 이렇게 딱 박태환처럼. 마이클 페프스 네. 입는 거. 자, 강동원, 송승관. 하나, 둘, 셋. 어떡해. 어, 예술이죠. 야. 어, 오! 야, 송승원 씨가 올라가요? 어머. 예. 우와. 자, 5대 3으로 송승원 씨가 야.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야. 수영 씨, 어, 송승원. 나 우리 지켰다. 그러면은 두 분이 어, 두 분이 우리를 깨셨어요. 우리를 깨시는 분 누굴까? 제시카. 써니. 네. 스토리 만들어 준다면서 자기들이 선택해 보면 돼요. 야, 나 그분이 수영복을 입으셨더라고. 상상샷을 하시면서 상상 점수를 내면 몰입되셨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신다고. 아이고. 8강 출발! 아~ 아~ G드래곤 윤호 하나 둘 셋! 오! 어? 오! 4대 4야! 동률이 네, 나왔어요. 예. 윤아 씨 그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문자, 아니면 아, 문자라도 괜찮죠? 문자라도 네. 그래, 생각은 윤호 오빠. 나도 윤호 오빠. 제 생각도 그래요. 왔어요? 네. 오! 오. 역시 저희가 윤아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윤호 오빠? 당연히 윤호 오빠지. 오! 예. 오, 올라갔어. 오. 평소에도 윤호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네. 좀. 그러니까 윤아가 약간 수트가 잘 어울리는 분 굉장히 좋아해요. 어, 윤호는 정장을 딱 입은 상태에서 구두 신고 춤추는 모습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네? 네? 언니? 언니 아이돌 분들 그렇게 자주 하시나요? 예, 예. 많이 하시죠. 제가 너무 몰입했네요. 자, 다음! 네, 굉장히 최시원 태견! 하나, 둘, 셋! 단단. 오, 야, 6대 2. 어. 6대 2. 근데 서현 씨 표정이 왜지? 저는 보면서 서현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아, 진짜 스타일이 이런. 정말 멤버들조차 서현이가 남자한테 별로 뭐 남자에게... 반응을 보이진 않나 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서현이는 남자냐 고구마냐 그럼 고구마거든요. 차라리 이상한 결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입니다. 아, 그러면 진짜 고구마 같은 남자 아니에요. 나중에 결승에 고구마하고 옥수수. 고구마 옥수수. 과연 수면의 이승혁은? 그렇게까지 고구마를 뭐 좋아해요? 네. 네. 차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방에 자기 간식을 싸와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마치 햄토리처럼 만화에 보면 뜨개질 하는 할머니 보면 이렇게 흔들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마치 그 자세로 이렇게 고구마를 나눠주긴 나눠주나요? 아, 한번 하나 드실래요? 하면서도 씁쓸한 표정.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드실래요? 설마 이걸 먹겠어? 알면서 약간 이런. 엄청 뜨거워요. 돈은 그렇게 잘 꺼주는데 고구마는 절대 안 주고. 고구마가 아니, 은근히 나중에 방귀가 심하거든요. 서현이가 삼성이 안 가요. 이상형이 그렇게 써요. 밥과 고구마를 잘 사주는 남자. 제가 그 말을 샀어요. 사줄 수는 있는데 고구마도... 이제 고구마 먹고 방귀 껴도 얘 잘해줄 수 있는 남자. 자, 다음 사진 주세요. 오, 남길 송승헌 들었어. 송승헌 씨 직접 보면은 빛이 나잖아요. 아, 그래, 진짜. 남자인 우리가 봤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생겼죠. 여기 왔었다니까요. 봤어, 예, 예. 서현이. 송승헌 씨, 송승헌 씨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저희가 시상식. 상을 받으러 갔었는데, 윤아 언니랑 제가 갔었거든요, 대표로. 근데 직접 뵀는데 어땠어요? 정말 반짝반짝. 그치?